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이제 정상적으로 바이어도 정확히 들어가 있고, 그죠? 처음에 우리 바이어가 빠졌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버 토탈뿐만 아니라 전체 토탈 금액도 잘 나타나고 있고, 셀러도 정확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보이스, 우리가 원했던 정상적인 모습의 인보이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보이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건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구성한 코드는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이어의 셀러의 국적이 어떠한지, 그죠? 그리고 이 셀러가 엔터티로 돼 있죠. 사람이 아니라 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국적이 어떠하고 이 엔터티를 설립한 자연인이 누구인지까지도 다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 데이터를 뽑아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또좀더 재밌는 주제를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 우리 요 이렇게 구성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구성했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이 단계입니다. 트레이드와 택세이션 단계인데, 반자동 국세청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자동 국세청 모듈은 요 모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왼쪽에 있는 이만큼을 했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도 대략 앞으로 에피소드 한뭐 10번 전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뭘할 것인지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입니다. 반자동 국세청의 간단한 시험 모듈을 작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주한 과제예요. 아, 물론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팔로잉 하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어쨌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참조하면서 이렇게 모듈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와, 이 코딩이 엘릭스 코딩은 정말 재밌어요.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코딩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맛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즐겼던 것만큼이나 즐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해서 지금부터 할게 이겁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10만 종류로 산정을 합니다. 로 상정을 하고, 이 상품과 서비스의 10만 종은 유럽 표준을 따를 거예요. 유럽 표준. 표준이 크게 미국 표준과 유럽 표준이 있는데, 유럽 표준은 사실상 독일 표준이죠. 독일 표준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미국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10만 종의 상품과 서비스, 뭐 미용실에 머리를 깎는 거, 빵을 굽는 거, 냉장고에 볼트 등등등. 10만 종의 상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산업 분류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상품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일 큰 레벨, 제일 작은 레벨, 그죠? 단위로 하는데 그 10만 종의 상품 각각의 세율이 있다고 상정합니다. 세율을 결정했다고 상정. 물론 누군가가 결정했다고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을 때 적용되는 세금, 그리고 호프에 가서 맥주를 마실 때 맥주 한 병에 할당되는 세금 등등이 결정되어 있다고 상정을 하는데, 그걸 지금 결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10품목, 10개의 품목만 샘플로 한번 세율을 결정할 거예요. 결정. 10개 품목, 임의의 10개 품목, 임의의 10개 품목. 그래서 뭐 어떤 품목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테스트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한국에서 매일 10억 건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10억 건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뭐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신다, 맥주 흡입. 그리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를 한다. 뭐 등등등등. 이게 다 거래죠. 그죠? 그리고 좀큰 거래도 있겠죠. 뭐 삼성물산과 저 제일모직의 합병. 그죠? 합병권도 거래이고. 등등. 이 거래가 매일 10억 건씩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당 11,574건이 되는데, 10억 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이 처리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5,000개의 수풀로 배분을 합니다. 이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밑에 있는 읍면동
해군에 할당되는 수풀이 있고 그 위에 시군구에 할당되는 수풀이 있고 그 위에 광역시에 할당되는 수풀, 광역시 도조, 그리고 국가에 할당되는 수풀. 우리나라는 이 네 개면 충분해요. 나라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단계 정도 더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스테이트 별도로 뭐 스테이트 주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주가 없으니까 광역시도로 끝나죠. 그죠? 이렇게 각각의 수풀을 국가에 할당되는 수풀, 주에 할당되는 수풀, 읍면동에 할당되는 수풀, 그래서 5천 개 정도 수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풀에 하나의 국세청을 할당을 합니다. 좋죠? 이제 국세청, 대한민국 국세청이 읍면동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의 수풀에 하나의 국세청을 할당한 다음에 이것을 5천 개로 복지라는 복제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니까 가능하죠. 그죠? 소프트웨어니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느 한 수풀에 속한 두 엔티티 간의 거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풀은 어떤 수풀인지 몰라요. 읍면동일 수도 있고 뭐 또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홍길동과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성춘향이 제주시 한림읍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관할하는 두 사람 사이 거래를 관할하는 수풀은 한림읍이에요. 그런데 홍길동과 도널드 트럼프가 서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관할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이 됩니다. 글로벌 수풀이 되죠. 그죠? 글로벌 수풀까지 있죠. 그래서 이 두 엔티티 간의 거래를 발생하면은 일단 이 거래를 처리할 수풀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해당 수풀로 전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트럼프 간의 거래는 글로벌 수풀로 거래를 처리해달라고 전달하면 그러면 그 수풀은 거래의 정당성을 검증합니다. 거래의 정당성 검증은 머신러닝이에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당한 거래다. 그러면 승인을 하는 거죠. 승인을 하면 세금 부과와 징수가 동시에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각각의 계좌 잔고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전 단계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니까 통합재무제표,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단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금 부과와 징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점에서 다룰 주제니까 일단 요거 뺄게요. 그죠? 그래서 세금 부과와 징수, 거래 당사자 각각의 계좌 잔고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성춘향으로부터 뭐 김밥을 한 줄을 사 먹었다. 그러면은 김밥 한 줄의 가격을 홍길동의 계좌로부터 성춘향의 계좌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일단 임의의 두 거래 당사자의 소속 랜덤 수풀을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랜덤하게 결정하는 것은 읍면동 수풀일 수도 있고 읍면동 혹은 뭐 시군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국가일 수도 있고 혹은 글로벌일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랜덤하게 결정을 하고 거래 품목을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원래는 10만 종의 서비스 중에서 랜덤하게 되지만 우리 일단 1종만 하자는 거죠. 테스트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마찬가지 보통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우리 동네는 2,000원이에요. 한림읍에 오시게 되면 토미 김밥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2,000원이에요. 2,000원 기본. 여기 아주 맛있습니다. 이따가 먹으러 갈까? 오늘 휴일이군요. 자, 어쨌거나 거래 금액을 결정하는데 김밥 2,0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0원짜리 거래도 있을 수가 있죠. 각 품목에서. 그런데 뭐 거래 금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수조 원, 수십조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을 너무 크게 잡기는 그렇고 1조와 100원 사이에서 랜덤하게 결정하도록 하죠. 그죠? 100원에서 1조 사이에 금액을 랜덤하게 결정하고. 그죠? 다음에 100만 건의 거래를 랜덤하게 생성을 합니다. 100만 건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 금액과 거래 품목이 랜덤하게 결정된 100만 건의 거래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반자동 국세청 모듈로 전송을 합니다. 얘는 각 수풀에 할당된 반자동 국세청 모듈로 전송하고 이 국세청 모듈이 각 당사자들의 계좌를 조정합니다. 거래 승인 및 계좌 조정하는데 일단 모든 거래는 다 승인을 할 거예요. 테스트에서는. 그죠? 테스트에서는 모든 거래를 승인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향후
아마 올해 한 7월이나 8월쯤 들어가서 머신러닝 부분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머신러닝인데 러닝인데 그래서 1000건 정도의 비정상 거래를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비정상 거래를 요 국세청 모듈이 어브노멀티 디텍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브노멀티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래죠.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이 1억이더라. 이건 어브노멀티죠. 그죠? 김밥 한 줄이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이 1억.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밥이 1억이더라. 혹은 제가 남자죠. 남자인데 제가 뭐 스킨십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뭐 네일아트에 가더라. 네일아트샵에 갔더라. 이런 거는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제가 홍길동이 그죠? 요게 정상적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머신이 이것을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어떤 걸 비정상적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머신러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머신러닝은 이제 트레이닝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머신러닝 부분도. 그래서 요 모듈도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빼고 여기까지만 하는 1, 2, 3, 4 해서 이게 성능이 테스트가 잘 된다면은 이어서 머신러닝의 어브노멀티 디텍션 부분도 추가를 해서 말 그대로 반자동 국세청을 구성하는 거죠. 자, 시연이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에피소드부터 코딩을 진행하는데 먼저 제가 이렇게 택세이션 파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택세이션이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풀에 하나씩 할당될 국세청, 반자동 국세청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더 모듈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더 모듈이 뭐냐니까 우리가 만든 인보이스 있잖아요. 이 인보이스를 국세청에게 전달할 때 이용할 모듈이에요.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바로 인보이스를 바로 보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 중간 다리를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먼저 다음 에피소드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지금 여기에 설명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구성을 해보시면 또 제가 구성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성한 것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겠죠.